입장입니다. 장저 점 찍고요. 장저 거리기 우이 경이연을 공자의 과지 하실세 사 차루로 문진언 하신대 이는 은자라 우는 병경야라 시의 공자의 자초 판호체라 지는 제도처라 장저왈부 지벼제 위수오 자루왈 위 공모신이라 자루왈 위 공모신이라 왈시 노 공모여아 왈시야신이라 왈시 쭉쭉 따시고요 시지지는이니라 지변은 집비 제거야니 개본자로이어이 집비라가 금하 문진고로 부자태지야람 지지는 언삭추류하여 자지진처람 문어거리칸대 거리기왈자의 위수오 왈위 중요루람 왈시 노공무지 도여아 대왈연하다 왈토도제 천하의 계시연이 이수이 역지리요 자이 여기 종피인지 사야룬 기약종 피세지 사제리요하고 우이 불철하더라 도도는 류이 불판지의라 이는 요연이 온천하 계란하니 장수여 변역지리요 이는 여야라 피는 위공자요 피세는 거리기 자비라 우는 부종야라 역불구이 진처람 자로이 행하야 이고한디 부자의 무연할 조수는 불가여 동군이님 오이 피 사인지 도를 여우 이수여리요 천하유도면 모의 풀려 역야니라 무연은 유창연이니 석기에 풀려 기으야람 언소당여 동군제
사인이니 기가 철인 두세하야 이미 결제야 천하의 약이 이라고 읽어요. 약이 평치즉 아무용 변역지로된 정위천하 무도고로 욕이도 역지라 정제말성이니 불감유 망천하지심구로 기언이 여차야람 장자왈성인지니 불이무도로 필천하이 기지야람 장저와 거리기 즉 장저와 거리기 우이경이연을 이게 아마 좀 상상하기가 좀 그럴 텐데요. 소를 두 마리를 동시에 이렇게 걸어놓고 밭을 갈고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쌍으로. 그러세요? 요게 이제 우이경할 때 우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두 마리를 나란히 둘이서 나란히 이렇게 밭을 간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거든요. 장저와 거리기 우이경이연을 짝으로 이렇게 밭을 갈아 나가고 있거늘. 그 얘기는 바로 아마 모르겠는데 양쪽에서 같이 파 나가든지 아니면 소를 두 마리를 양쪽에서 자꾸 끌고 가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같이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중이죠. 공자 과제하실세 공자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적에 사 자로로 문 진언하신대.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상상이 되실런지 모르지만 중국의 강은 수평선이 보이지요? 강 건너가 안 보여요. 그리고 큰 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나루터를 찾지 못하면 건너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 자로로 문 진언하신대 자로로 하여금 문친 이 나루터 진짜지요? 나루터를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는 은자라 이두 사람도 똑같이 세상에 피해서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 장저와 거리 같은 사람도 우는 병경야라. 이 병자는 나란히 아우를 병자니까 나란히 밭을 간다는 뜻이니까요. 아까처럼 소두 마리를 걸고서 가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질 수 있어요. 시는 그 당시에 그런 뜻이에요. 시에 공자 자초 반호체라. 공자님께서 자자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나라로부터 채나라로 돌아오고 있었던 중이었다 이거죠. 진은 제도처라 진이라는 것은 나루터 진짜지요. 건널 제자 건널 또 자니까 물 건너가는 그 장소더라 이거죠. 장저왈 이제 장저한테 이제 먼저 이제 장저가 한마디 하는 거죠. 장저왈 부 집여제 위소 장저가 자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보게 저기 저 집연인가요? 수레 여자지요. 잡을 집자고 저기 저 수레를 잡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로와 위 공모신이라. 자로가 대답하기를 공자님이십니다. 왈, 시, 노, 공모여.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노나라의 그 공자라는 분이냐? 왈, 시야시니라. 시니라. 예, 그렇사옵니다. 그렇겠죠? 왈, 시, 지, 지능이라. 그렇다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루토를 알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러지요? 매일 찔찔거리고 다녔으니까 하도 많이 다녀서 다알 텐데 왜 묻냐 그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집여는 집비 제거야니 이 빗자는 이게 뭐죠? 끈 빗자예요. 곱비 빗자예요. 곱비 말 곱비 소그 곱비 있죠? 집여라는 것은 집비 제거야라. 수레에서 그 곱비를 잡고 있는 사람이니. 개, 본, 자로, 어이, 집비라가 대개
자로가, 아니, 본래는 자로가, 어쩌는 이게 말, 뭘, 어쩌지요? 지금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죠. 말을 몰아서, 집비라가, 그 고삐를 잡고 있다가, 금, 하, 문진고로 부자 되지 않아. 지금, 하, 문진, 내려서, 그 나루터를 물으러 갔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대신해서 잡고 계신 거다. 이거죠. 지지는 언, 삭, 주류하야, 자지, 진찰아. 나루터를 알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말하되 삭이라고 읽어요. 자주삭자예요. 자주 자주. 주류라는 말 아시죠? 주는 이렇게 우리 주위 주변할 때니까 사방 전체 빙글러 그런 뜻이에요. 주류해서 즉 자주 자주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녀서 스스로 나루터가 있는 곳을 알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답은 얻어가고 가야 되겠는데 답변 안 하고 괜히 놀림만 당한 꼴이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문어 컬리칸데 그러자 이제 거리가한테 이제 물었어요. 나루터가 어디 있지요? 라고 물었겠죠. 거리기왈 자위수오 거리기 또 말하기를 그대는 그대 자자예요. 너는 그대는 위수 누가 누군고 너는 누구냐? 왈위 중유로라. 예, 제가 중유라는 사람이 됩니다. 중유가 본래 이름이죠? 네, 자로는 부는 명칭이에요. 왈, 시, 노, 공모지, 도여아? 그렇다면 그대가 노나라에 있는 공자의 제자이던가? 대활연하이다.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왈, 도도제, 천하계, 시아니, 이수, 이 수이 역질이요. 도도제 천하계 시아니. 저 도자는 이게 물이 흐를 도자인데요. 물이 넘실 넘실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이 천하가 다 이와 같거늘 이와 같은데 이 수이 역질이요. 너희 자죠. 그대는 이 더블 이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냥 저도 세상은 물이 흘러가듯이 넘실 넘실 흘러가는데 자네는 누구랑 같이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가? 차이 이 다음에 주격 다세요. 차이 여기 종 피인지 사야론 기약 종 피세지 사람 그런 말 나오죠? 또 내가 너희 자니까 내가 여, 그 다음에 기약, 이런 말은 여, 에이, 기약해서 에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피하는 게더 낫다. 그렇게 해석은 됐어요. 여기 종 피인지 사야론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선비를 쫓아다니기보다는, 즉, 공자님 말하죠. 야, 너 공자님 쫓아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를 쫓아다니냐. 그 얘기요. 기약 종 피세지, 사제리오 하고 어찌 세상을 피해서 사는 선비를 따르는 것 같지 않겠는가? 차라리 따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론은 야 공자님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처럼 세상을 피해 사는 우리랑 같이 여기서 그냥 너 살자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서는 우이 불철하더라. 우자는 이게 뭐 써레지라 할 우자라고도 있기도 한데 사실은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덮는 거지요. 덮는 거 이해되시죠? 네. 씨앗을 싹 덮으면서 그 일을 불철 끝이지 않더라. 계속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서 그냥 빈중거리는 소리지요. 도도는 유이 불반지의라. 도도라는 것은 흘러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한번 넘실 넘실 흘러가는 저 물이 언제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흘러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써이자는 유 여야니 더블 여자예요. 그러니까 더블 이자예요. 이자가 써이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더블 이자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여자와 같으니 언 천하 계란하니 말하되 천하가 다 혼란해졌으니 장수여 변혁질이요. 장차 누구와 더불어서 그 혼란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 자는 어조사 이 자인데 사실은 너이 자예요. 너 여자의 뜻이다. 피는 위 공자요. 피세는 거리기 자위라. 사람들을 피해서 다닌다는 거, 사람이 피한다는 거, 그 사람은 바로 공자님을 말하는 거고, 피세는 세상을 피해서 사는 자기들이죠. 그는 거리기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더라. 우는 부종자라. 우라는 것은 이 부는 덮을 부자예요. 종은 종자 종자예요. 종자를 덮는 거니까 씨앗을 뿌리고 흙으로 싹 덮는 거죠. 그러니 역 불고 이 진차라. 또한 그 나루터가 있는 곳을 구해주지 않은 것이더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로가 방법이 없잖아요. 자로 행하여 이고한데, 자로가 가서 이고한데, 그 사실을 그대로 공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 무연할 참 얼마나 이게 참 그러겠어요. 마음이 그죠? 편치 않았겠지요. 공자님께서 무연하셔서 아주 실심이라고 써 있는데 아주 창연, 즉 슬퍼서 슬픈 빛으로 그럴까요? 참저 답답한 왜 내 말 뜻을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무연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공자님께서 무연히 말하기를 조수는 불가여 동군이니 오비사인지도를여 이수열이요. 저 하늘로 떠다니는 새들이라든지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은 불가여 동군, 그들과 함께 무리를 지을 수는 없어요. 무리는 뭐란 얘기죠? 인간이 짐승처럼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비사인지도를여 내가 이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지 않고서, 빗자는 그렇게 걸려요. 않고서 이수열이요. 누구와 더불어서 누구와 더불겠는가? 아까 뭐라 했어요? 장저와 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서, 세상이 싫어서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서 누구랑 더불지요? 거기서 살고 있는 새라든지 짐승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람 틈바구니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짐승 세계에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요즘 조짐이잖아요. 부모한테는 잘못하면서 집에서 개 키우고 개를 안고 자고, 그게 다 사실은 조수 동군이에요. 그렇잖아요. 지 부모는 내팽개치면서 정말로 이게 요즘 세상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천하 무도면 모의, 천하 유도면 모의 불려 역이 아니라, 세상이 도가 있어서 도에 맞게끔 세상이 돌아간다면 내가 불려 여기 아니라 내가 거기에 끼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내가 그 바꾸는 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괜히 내가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무연은 요 창연이니, 무연이라는 것은 창연과 같은 말이니, 창자는 슬플 창자예요. 아주 슬픈 빛을 띠는 거죠. 그러니 석기 불류 기이라. 그 자신의 뜻을 깨닫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신 말씀이더라. 언소 당녀 동군제 사인 이인이 기가 절인 피세 도세하야 이위 결제야. 말하되 마땅히 더불어 함께 무리질 만한 사람들이 사인이니, 이 사람들일 뿐이니, 어찌 인간을 끊고, 즉 인간 세상을 끊고, 그러니까 절인 도세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절도 인세 이렇게 해석하세요. 인간 세상을 끊고 도망갈 수 있겠는가? 이해 되세요? 절인 도세란 말 해석을 하실 때 절도 인세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고요. 인간 세상을 끊고 피해 버릴 수가 있겠는가? 다시 해석할게요. 어찌 인간 세상을 끊고 피해서 이위 결제야. 이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그렇댔죠? 결제는, 결자는 깨끗할 결자니까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장저와 거릭은 지금 세상이 싫다고 숨어서 짐승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은 뭡니까? 아이고, 저 더러운 세상, 나는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아, 내가 이렇게 피해서 하는 게 옳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자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천하 약 이평치즉, 아, 무용 변혁지로되. 천하가 만약 이미 평치, 즉 평화스럽게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었다면, 이 치자 밑에 거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거성이라고 쓰지 않을 때는 다스릴 치자예요. 근데 거성일 때는 치세라는 치자예요. 다스려지는 세상, 유도지 세상이에요. 도가 있는 세상을 치라고 표현했어요. 만일 천하가 이미 평화롭게 치세가 되어 있다면, 내가 쓸 용자죠. 써 변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가 나서도 괜히 그걸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으되, 정위 천하 무독으로 욕 이도 역지이라. 정자는 정희, 때마침 그런 뜻이에요. 정희 위 천하 무독으로 천하에 도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위할 있죠. 그래서 도로서 그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신 따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선 것이지 절대로 세상이 다스려졌다면 나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자왈 성인이 불갑류 망 천하지심고로.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감히 유망 천하지심, 천하를 잊어버리려는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성인은 뭐죠? 성인은 인간의 극이에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성인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성인이 세상을 버리고 가면은 누가 세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감히 천하를 잊으려는 마음을 둘 수가 없는 분이다 말이죠. 고로 기연이 여차야. 그 말씀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조수는 불가 동군이란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할 때는 너의 사상과 나의 사상이 다를 때는 너랑 나랑 물과 기름처럼 합치질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조수 불가 동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장자왈 요구절이 조금 어려워요. 저도 잘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장자왈 성인지 이니, 성인의 이니, 불이 무도로 필 천하이 기지하라. 무도하다는 것으로서, 즉 세상에 도가 없다는 것으로서, 필히, 반드시 정히, 꼭 이렇게요. 천하를 버릴 수는 없다는 거다. 천하를 버리지는 못하신다는 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도하다는 이유 때문에 천하를 버리지 않는데, 저 거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무도하다는 이유로, 도가 없다는 이유로 버리고 은자로 자처하여 숨어서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자 같은 성인은, 성인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 씀씀이인데, 그 마음 씀씀이가 인이래 있지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인이랬으니까, 그 인은 무도하다는 것으로 그걸 핑계를 대서 천하를 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